아 근데 얘도 마우스 자세히 보니까 좀 맛이 같네요. 아 궁금한가요? 자 아니 여기 연결 부분이 좀 약간 그렇긴 하네. 아니 쓸만한데? 근데 이거 다이소 마우스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나 마우스가 이렇게 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지?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할 줄 알고 제가 키보드를 샀죠! 사서 이미 도착까지 했습니다. 다이소 거 아니고 무서운 키보드 그건데 검색하니까 맨 위에 있었단 말이야. 아니! 검색했는데 이렇게 뜨잖아! 야 이 중에서 그나마 제일 비싼 거였어. 아이리버? 어, 나 이거야. 일부청 아직도 다이소 마우스 써? 급유에 가볍고 속이 텅텅 빈 듯한 마우스 공명음을 들어보니 설마? 야, 니네가 마우스 소리 듣는다고 뭘 알아? 니네가 마우스 고수들이야? 마우스 소리 듣는다고 뭐가 다 그거 해? 뭘 소? 야, 뭐가 텅텅 빈 소리야? 텅텅 빈 소리야? 아니야. 마우스 사진 좀 공유 부탁드리옵니다. 아이 변태들 왜 갑자기 마우스 사진을 공유해달라는 것이냐? 이거 사생활 침해예요. 에이 설마 마우스 그 선 달랑달랑 거리는 거 아직도 쓰고 한쪽 안 들리네. 헤드셋 아직도 구석에 있고 그 판매 목록 1등 키보드 아직도 쓰겠어. 아 근데 얘도 지금 마우스 자세히 보니까 좀 맛이 갔네요. 아 이거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좀 그렇긴 하다. 아 이거 여러분들이 보면 되게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아 궁금한가요? 아 근데 진짜 안 뭐라 하기로 약속. 자 아니 여기 연결 부분이 좀 약간 그렇긴 하네. 아니 쓸만한데? 여기 조금 벗겨지긴 했는데 쓸만한데요? 아니 아니 근데 아까 얘랑 비슷하지 않아요? 하얀색이어서 다 비슷하게 생겼고. 근데 이거 다이소 마우스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나 마우스가 이렇게 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지? 라고 할 뻔. 아니 이게 그렇게 나빠요? 오 하늘나라 아직 하늘나라 안 가요 이 정도면. 그래서 1판엠은 키보드 못 쓰시나요? 저는 엄청 오래된 거요. 몰라요. 그냥 까만데 먼지 좀 쌓인 거? 아니 쓸만한데. 아니 근데 얘 스페이스바가 잘 안 돼. 아니 잠깐만. 와, 아니 스페이스바가 안 된다고? 아니 잠깐만. 아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아무도 신경 안 써.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리고 어? 다이소 마우스 아니에요. 뭔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마우스인지 저는 몰라요. 아 무슨 마우스인지 저는 몰라요. 얘들아 다이소 마우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야이신님 7,000원 감사합니다. 박쥐가 추천하는 마우스 제발 다이소만큼은.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아니 근데 다이소 마우스가 아니라 저도 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매우 가볍고 좋다 생각해요. 아니 별로 문제 없잖아. 아니 게임용 마우스는 좋다니까. 아 봐 나 로지텍이야. 이거 G문양이야 게임 마우스. 아니 진짜 걱정이 필요. 왜 걱정해. 왜 아니 근데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고 다른 건데 이거는 버렸지. 야 이거는 버렸지. 이거 진작에 버렸지. 똑같이 하얀 거기는 한데 이게 훨씬 좋다니까. 다이소 건 아니에요. 걱정 마시고. 일구청 내 말 들어. 아니야 얘들아. 야 다 나가. 다 나가. 나가세요. 나가세요. 다 나가. 아니야 진짜 괜찮다니까? 정말 저는 정말 편안합니다. 그래 솔직히 이 다이소 마우스는 인정할게. 하지만 지금 거는 정말 괜찮다. 지금 거는 선도 멀쩡하고 가볍고 봐봐 소리 들어봐. 좋지? 굿. 야 나 마우스 바꿔야 하나봐. 아니야 다이소 마우스 아니야. 무슨 마우스냐면 아이리버? 아이리버 마우스 이거다. 어, 나 이거야. 일판님 3,000원짜리 마우스 쓴다고? 미친 거 아니냐고.
아, 나 이거 하얀 색깔. 어, 뭐야? 어, 이거 맞는데? 이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하얀 색깔. 이거 쓰고 있는데? 가격이 다이소보다 못해. 아니야. 여러분들, 근데 이거 님들 나 어? 몰랐잖아. 이거 나름 몇 년 썼냐? 이거 나 오래 썼어. 야, 이거 얼마나 좋아. 어? 탄탄한 내구성과 심플한 디자인 돋보인. 야, 이거 왜 좋은 줄 알아? 아무리 이거는 회사님이어도 이건 용서가 좀. 조용해 봐. 이게 왜 좋은 줄 알아? 이게 옛날에는 선이 단선됐었잖아. 자, 들어봐. 왜 좋은지 내가 설명해 줄게. 자, 첫 번째. 다이소 마우스는 선이 가죽이 벗겨져가지고 안에 선이 보여서 단선될 정도로 이게 선이 너절너절했는데 얘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 아니 근데 나 3,000원인 줄 몰랐어. 나는 이거 3만원인 줄 알았네. 아니 뭐야, 왜 3,000원이? 나 이거 나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니 뭐야, 아니 나 이거 잘 쓰고 있었다고. 릴터넴 인터넷에서 1,000원짜리 아이라이너 있어서 샀어요. 기싸봐. 5,000원짜리랑 3,000원짜리 비교하는 방송 처음 봐요. 아니 5,000원짜리 3,000원짜리가 아니야. 나 다이소 마우스 나 얼마짜리였어 얘들아. 나 다이소 마우스 그때 얼마짜리였어? 5,000원이야. 아, 더 싸졌어. 저 눈썹 그리려고 포비 연필 새로 샀는데 얘는 튼튼해서 안 부러지네요. 아, 누가 눈썹을 포비 연필로 그려? 아니 근데 그래도 게임 마우스는 좋으네요. 봐봐, 76g 무게. 편안한 그립감을 위한 최적의 마우스 사이즈와 76g의 무게. 심지어 컬러감도 이쁘지 않음? 3단계 DPI 변환 버튼 제공. 1200 DPI 빠르고 정밀한 초정밀 무선 마우스.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 피로도를 최소화하는 인체공학적 설계. 아니 너네 몰랐잖아. 나 이거 솜직하게 이거 잘 쓰고 있었죠. 아니 그리고 얘는 단선도 안 되고 튼튼하단 말이야. 1200 좋은 거 아님? 하, 별풍선 최소컷 5,000원 이상에서 배송비 포함 5,000원 마우스를 실비 찍고 있어. 아니 근데 왜 이거 왜 3,000원짜리? 릴터넴 아이리버 마우스가 다이소에서 파는 마우스 브랜드예요. 아니야! 나 다이소에서 안 샀어! 나 인터넷에서 샀단 말이야! 근데 인터넷에서 3,000원짜리 샀나? 아니 어쨌든! 나 인터넷에서 샀단 말이야! 너희가 뭘 알아! 아오 진짜. 야 평점도 봐봐. 좋잖아. 한국 제품이라 믿고 쓰겠습니다. 국산. 그래 어쩐지 전부터 마우스가 가벼운 소리 났었는데 3,070원이었네 얘들아. 아니 말하는 게 3070. 야, 3070 마우스 지지 않냐? 안 돼. 이거 오늘 방송 킬려고 송출컴에서 이거 했는데 얘가 클릭이 자꾸 안 먹혀. 이제 보내줄 때가 됐나 봐. 자, 그래서 마우스를 사야 합니다. 야, 마우스. 아니야. 너네들 다이소 마우스로 개 난리를 쳐가지고 내가 다이소에서 마우스 이제 안 샀냐니까? 그래서 내 인터넷에서 샀다니까? 야, 내가 이거 샀다고 말 한 번도 안 했냐? 나 이거 2년 썼어. 나 마우스 샀다고 님들한테 말한 적 있었잖아. 근데 2년 잘 썼잖아. 한 잔에. 혼자 한 잔에. 아니 싼 게 비지떡이라고 모캡도 그러다가 돈 날렸잖아요. 하지만 이거 2년 썼쭈? 2개월 만에 버렸으면 할 말 없는데 2년 썼쭈? 저 올인원 로션 싸서 2년 썼어요. 잘했죠? 야! 올인원! 좀 자주 쓰세요. 어지간한 컴덕들도 아이리버 마우스는 처음 들어봐서 정정했었던 게 너무 웃겨요. 키키키키. 나 아이리버 몰라? 알았어. 알아서 사신 게 3,070원이잖아요. 하지만 3070이죠. 너네들이 뭘 알아! 방송 잘 보고 있었잖아! 릴터넴, 알아서 사오신 거 저번에 네이버 1위 3만원짜리 키보드였잖아. 아니 근데 네이버 1위인데? 1위면 제일 많이 샀던 거 아니야? 아니 1위면 제일 많이 사서 1위 아님? 알겠어. 아트박스 달려가서 판매 1위 하는 거 사와서 화장할 테다. 너네는 화장 안 하잖아! 너네 화장 안 하잖아! 연필 들었습니다. 지금 눈썹을 칠하겠습니다. 안 돼! 내가 잘못했어! 그러지 마!
진짜. 갑자기 생일날 막 갑자기 마우스 겁나 많이 오는 거 아니야? 리파님 클립 봤습니다. 아유 리파님. 뭐 마우스 안 조심. 무게가 무거운 게 좋아? 가벼운 게 좋아? 아 가벼운 거. 어? 아이리버 71g 아주 가볍습니다. 소리 봐봐. 완전 가볍지? 아. 비어있는 소리잖아! 아 그래? 어머 다르긴 하네.